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예. 저는 또 맛있는 점심을 먹어가지고 오늘 아주 힘나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여유. 예, 이런 게 또 이제 서로 돕고 돕는 예, 이런 또 이 일상 속에서 작은 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독일 쿠페형 세단의 끝판왕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차량 6 시리즈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진짜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2천만 원 초반대 6 시리즈가 가능한데요. 현재 입고를 하면서 오일류 싹 다 갈아놨고요. 하체 잡소만 없습니다. 차 상태 정말 최상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쿠페형 세단 1인자 6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역대급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6시리즈입니다. BMW에서 가장 스포티한 감성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가 사실 이 가격대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감가가 무려 1억 1천만 원씩이나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오늘 준비한 차량의 컨디션이 어떠냐? 컨디션 정말 미쳤습니다. 차 상태 정말 좋고요. 이 3000cc 디젤 엔진, BMW의 정말 스포티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잖아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4년 2월에 등록을 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8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를 받았고요. 사고임에 있어서는 무사고 단순 교환 두 곳 들어갑니다. 우측 펜다, 라디에이터 서프터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6 시리즈 그랑쿠페 640D X드라이브 기본 4MATIC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BMW가 스포티한 느낌은 다들 아실 건데 6 시리즈는 정말 차원이 다른 넘사벽의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준비한 금액대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자, 6 시리즈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일단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쿠페형 세단에 사실 그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BMW에서 지금 8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뭔가 6시리즈보다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이제 8시리즈가 판매되고 있죠. 근데 거의 8시리즈 전에 6시리즈 모델, 정말 스포티함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차량이고요. 동급수로 비교할 수 있는 차량들이 이제 CLS가 있을 거고 A7이 있을 건데, 사실 BMW의 진정한 감성을 느끼시려고 하시면 6시리즈가 사실 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차가 이 스포츠카처럼 디자인, 곡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실 지금 하체 누유 쪽, 누유 전혀 없이 완전 깔끔한 상태고요. 게다가 엔진 미션 입고 전에 오일류까지도 싹 소모품까지도 교환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외관 색상 이제 화이트 색상,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전면부 이렇게 헤드라이트 상태, 앞에 이제 후드 상태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깔끔해요.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전방 센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옆태를 딱 보여주시면 옆태가 정말 예뻐요. 후드 쪽이 굉장히 좀 길면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제 쿠페형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딱 매력적이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측면으로 보여주시면 휠 상태 보여주세요. 휠 상태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사실 안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도 프레임리스 도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뒷좌석은요,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CLS랑 거의 동일한 이제 컨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는 사실 4명만 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뒷타이어도 뒤쪽 휠도 보여주시면 휠 어때요? 와 너무 이쁘죠? 예. 한 30, 40% 정도 남아있고 19인치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면 사실 이 차량은 디자인은 사실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벤츠의 CLS 감성적이고 차도 되게 예쁘고 섹시하죠. A7 차량 예쁘고 섹시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BMW가 생각보다 중고차가 매물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차 금액대가 1억 3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을 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CLS나 거의 1억 미만대 A7으로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6 시리즈가 중고차로 사기에는 어떻다? 너무 좋다. 가격대가 일단 너무 좋고요. 그만큼 6 시리즈만의 진가를 좀 느끼시려고 하시면 와서 시운전 한번 해보시면 확 다를 겁니다. 차 정말 잘 나가요. 자, 게다가 또 X드라이브 기본 4MATIC 장착이 되어 있고요. 640D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보여주시면은요. 사실 뭐 트렁크는 쿠페형 타입 치고는 굉장히 좀 잘 빠졌어요. 잘 빠졌고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640D 판매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90 현재 1억 1천만 원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640D가 가능합니다. 자, 2천만 원대 이 초반대인데요. 요 금액대로 이렇게 퍼포먼스 나오는 차가 있을까요? 사실 본인만의 매력이 확실한 640D잖아요. 자, 아무튼 너무 매력적인 금액이고 차 상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외관 상태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내 상태도 정말 깔끔하고요. 3000cc 디젤 엔진에서 또 나오는 이런 힘이 확 웅장하게 잘 느껴집니다. 자, 옵션도 뭐 빠진 거 없이 옵션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 도어 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접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좋은 게 메모리 시트에다가 또 통풍 시트 들어가요. 통풍 시트까지도 적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꿀 옵션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지원하고요. 핸들 보여주시면은 BMW에서 아주 스포티하게 이제 나온 핸들이고,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 그리고 HUD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완전 개폐형은 아니고요, 살짝만 이렇게 열리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이제 스포츠 차량답게 시트의 디자인 설계서부터 굉장히 좀 날렵하고 아주 스포티한 이제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해요. 예, 굉장히 좀 시원하게 잘 나와고, 시원하게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일 거고, 아래쪽에 이제 오토 에어컨 양쪽으로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이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그리고 VDC와 스포츠 타입, 컴포트 타입, 주행 타입 나눌 수 있죠. 자, 사실 3000cc 6기통의 이 최고급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기회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6시리즈 라인업 중에 최저 금액,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6시리즈 함께 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290만원입니다. 차량 금액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중고차 상담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